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까지 속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은밀히 숨겨뒀던 최신의 첨단 미사일까지 꺼내들 정도인데요. 현재 양쪽의 군대는 고착화된 전선을 유지한 채 산발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두 정상의 기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5일 푸틴은 크림 대교 폭파 현장을 직접 운전해 찾았는데요. 국가의 지도자가 전쟁터 최전선에 등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푸틴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로 폭파한 크림 대교를 찾아 재건 상황을 시찰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크림반도를 탈환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젤렌스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6일 돈바스를 찾아 작전 상황을 확인하고 장병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산발적 교전과 폭격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에서 수백 명이 전사한 최전선을 찾아가는 건 여간 배짱 있는 행동이 아닌데요. 젤렌스키의 이런 파격 행보는 우크라이나군 일반 병사들이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몸만 온 게 아니라 끝내주는 선물까지 함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영국의 브림스톤2와 티르키엘 TRLG-20입니다. 먼저 브림스톤2는 영국이 개발한 3세대 레이저 유도 미사일인데요. 미국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나토의 중심국 중에 하나인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인 4월부터 발빠르게 브림스톤1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부터 기존의 브림스톤1보다 기능이 향상된 브림스톤2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도 그럴 게 브림스톤1은 영국 공군의 장거리 대장갑 차량 공격무기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무기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부터 영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전장 1.8m, 직경이 17.8cm, 무게 48kg, 사거리는 20km 이상이며 파이어 앰포겟 능력을 갖춘 영리한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이 정도 스펙의 공대지 무기는 흔한 편입니다. 브림스톤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와 탠덤식 히트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생소한 미사일 관련 용어들인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란 직진성이 강한 초고주파를 의미합니다. 단파장의 전자파를 사용하는 특수한 등급의 레이더 기술인데요. 이 레이더 시스템은 경로에 있는 물체에 전자파 신호를 보낸 후 반사시키고 그 반사 신호를 포착하면 물체의 범위, 속도와 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초고속으로 정확하게 탐색, 감지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심지어 1mm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브림스톤1의 명중률과 직결됩니다. 게다가 탠덤 히트 탄두는 폭발 반응 방호 장갑을 장착한 전차의 장갑을 관통해서 파괴하는 이중 작약 방식의 탄두인데요. 먼저 최초의 탄두가 전차의 방호 장갑을 깨고 관통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고온 폭발하는 방식의 탄두를 말합니다. 웬만한 일반 고폭탄보다 높은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림스톤 미사일은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분쟁에 투입되어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했는데요. 주야간 운용 성능을 통해 거의 외과 수술적 정밀 타격과 국부 공격 양면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때를 지어 몰려드는 연한 침투용 소형 공격정을 포함한 다양한 함정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 차량, 벙커 등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박살 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군은 브림스톤1이 공대지 미사일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AGM-65 매버릭보다 현대 전차의 약 3배 이상 효과적이고 BL-755 대전차 폭탄보다는 약 7배 이상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를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얼핏 완벽해 보이는 브림스톤1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은 있었는데요. 브림스톤1 미사일이 전차 한 대당 한 발씩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연발 방식으로 발사된 경우에 이들 미사일이 목표 지점 근방에 있는 쇠붙이만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전차 한 대당 여러 발이 명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브림스톤2가 개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우선 사거리가 3배 이상인 60km까지 늘어났는데요. 특히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사일 탄두 부분에 레이저 유도 장치가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드론 등을 이용하여 적 전차 한 대당 레이더 조사를 해주면 때로 몰려오는 적 전차라도 한 대당 한 발씩만 명중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능수능란한 드론 운용술과 결합하여 레이저 유도 방식 브림스톤2의 증가가 한층 더 부각되고 증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브림스톤2의 강력한 위력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브림스톤2의 최대 장점이 된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한 또 하나의 미사일이 생각보다 더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최근 티르키예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TRLG-230입니다. 우리에게는 티르키예의 군사력이 낯설지만 TB2 바이락타르를 떠올리면 TRLG-230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얼핏 짐작이 가는데요. TRLG-230은 튀르키예의 방산업체인 로켓안이 2021년에 개발한 최신의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TRLG-230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독일의 브림스톤2와 마찬가지로 레이저 유도 장치를 사용하여 정밀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레이저 유도는 아직 한국의 청군과 하이마스에도 없는 장치입니다. 튀르키예는 이것을 유견장 로켓 발사대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TRLG-230는 20에서 70km의 단거리에서 지상 및 정지한 타겟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미사일의 중량은 210kg에 탄두 중량은 42kg으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고폭강철 볼 탄두에 레이저 탐색기를 장착함으로써 원형 공산 오차를 2m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인데요. 더구나 바이락타르 TB2 드론 등이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미사일을 계속 유도하는 시스템이라 오폭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이나 쿠르드 반군과의 교전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 레이더 기지, 군수시설, 지휘통제시설 등을 정밀 타격으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실전 성능까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TRLG-230의 성능이 더욱 증명되면서 흑해 연안에 대한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특히 서방의 선진국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 이미 바이락타르 TB2와 함께 튀르키예의 강한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옛부터 전쟁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함께 흑해를 끼고 이웃해 있었는데요. 게다가 남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과도 국경이 맞닿아 있을 정도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지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보 위협은 곧 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동반합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담당하는 나토의 초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변방이던 흑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흑해 안보가 직간접적으로 중심의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유럽과 미국의 많은 정치인과 전략가들도 앞으로 흑해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해가 나토의 장기 전략의 중요 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지난 6월이 처음이며 루마니아 대통령은 11월 28일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나토 총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 제독은 수많은 동맹국, 협력국, 적국이 흑해에 몰려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핵심 곡물 수출로인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흑해는 나토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흑해의 많은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 곡물 수출을 차단하고 흑해의 전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오데사항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있지 않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순양함을 침몰시키고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점령한 전략 요충지인 뱀섬을 탈환하는 등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폭파해 러시아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흑해의 안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육함대 사령관 출신 예비역 해군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전후 협상이 시작되면 흑해의 관할권과 해상 통로 및 통신, 항구 접근 문제 등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논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강자 러시아가 현재 거짓말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가 그 틈을 노려 흑해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흑해의 판도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서방 측에 가세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셈법에는 그런 점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더구나 현재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테러 사건으로 쿠르드 반군과 남쪽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대해서도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시선이 동유럽으로 쏠린 사이 튀르키예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 산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튀르키예와 경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같은 MLRS 체계라는 점에서 TRLG-230은 대한민국의 천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UFO를 개발했습니다. 신무기 개발은 당대의 내로라 하는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략 폭격기는 항공기라는 특성과 거대한 덩치, 수십 톤의 폭장량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개발할 여력도 유지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음속 비행과 스텔스 성능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 완전한 스텔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가 있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만든 군용기가 아니라 외계인이 만든 UFO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외계인을 고문이라도 한 듯 이 말도 안 되는 전략 폭격기를 개발해내었는데요. 지난 12월 2일 전략 위성이 출입자를 감시하는 미국 서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서 미 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B-21의 별명인 레이더 즉 침입자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4월 18일 일본 본토를 폭격하여 굴복시킨 폭격기 편대 이름인 둘리틀 특공대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창한 이름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B-21은 미국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이 2015년부터 극비리에 개발한 세계 최초의 6세대 전략 폭격기로 분류되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무기인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핵 억제력을 구성하는 3축 체계에 포함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낡았지만 핵 탑재가 가능한 B-52 마하 1.25 속도로 무려 56.7톤의 폭탄을 퍼붓는 B-1 핵 탑재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한 B-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 전략 폭격기는 물론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을 망라해서 개발한 B-21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공개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B-21의 구체적인 성능과 재원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100기기의 천재인 중국을 의식해서 기체 공개도 아주 잠깐 일부만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외형과 단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B-21의 성능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외적인 면만 보면 겉모습은 기존의 B-2와 매우 흡사한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2에서 습득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크기를 비교해보면 B-21이 훨씬 신형임에도 B-2보다 눈에 띄게 작습니다. 일례로 B-2가 전폭 52.4m, 전장 21m인데 비해 B-21은 전폭 45.7m, 전장 16.76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폭장량도 B-2가 18톤대 비해서 B-21은 13.6톤으로 5톤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B-21이 B-2보다 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내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B-21이 기존의 B-2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폭장량도 적어졌지만 이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목표 지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보다는 원하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완전히 박살내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B-21은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각종 스마트 폭탄을 싣기 때문에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더욱이 지하 깊숙이 숨겨진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초대형 재래식 폭탄인 슈퍼벙커 버스터도 한 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21은 전술핵은 물론이고 현재 완성 일보 직전에 가공할 신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21의 특징은 최첨단 디지털화, 늘어난 항속거리에 의한 전세계 도달 범위, 더욱 강력해진 스텔스 기능, 핵무기 운용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최초의 디지털 폭격기인데요. 컴퓨팅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최신 데이터 및 센서 통합 기술을 적용해 새로 발견된 목표물에도 자동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폭격기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감시, 정찰, 전자 공격, 다 영역 네트워킹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신무기입니다. 게다가 크기가 줄어든 만큼 가벼워서 항속거리가 14,000km나 됩니다. 즉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면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그만큼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입자라는 이름에 맞게 엄청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B-2가 적의 레이더에서 작은 새 정도로 보인다면 B-21은 골프공이 하늘을 나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레이더에서 탐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확실히 적의 입장에서는 UFO에 가까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장점이 남았는데요.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미 공군은 2026년까지 B-21을 100대나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저렴한 생산 코스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B-2 생산 단가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지만 B-21의 생산 단가는 B-2의 30% 수준인 약 8,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대량 생산이 되면 1,300억 원가량 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노후화된 기존 폭격기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효율성, 거기에다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B-21을 개발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한데요. 최근 미 국방부의 중국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2035년까지 핵무기 1,5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충분히 미국을 위협할 만한데요. 게다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전쟁과 우주 능력의 향상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와 개방이
국제 시스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B-21은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최첨단인 무기체계인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B-21을 공개하자 중국은 허를 찔린 듯 화들짝 놀라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방공력으로는 B-21을 막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새로운 B-21이 기존의 B-1과 B-2를 대체하면서 B-52 폭격기와 B-21 폭격기가 미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즉 B-52 폭격기는 중국군의 방어선 밖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B-21 폭격기는 중국군의 방어권 내부로 몰래 숨어들어와서 폭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신형 B-21이 앞으로 B-1과 B-2 폭격기를 대체하지만 B-52 폭격기는 그대로 운용될 것이라는 건데요. 미국은 B-21을 개발하면서 B-1과 B-2의 퇴역을 고민하고 있지만 B-52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작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비용까지 어마어마한 B-2는 우선 퇴역 대상이 됩니다. 이는 B-1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 1950년대 중반에 취역해서 빅 어글리 팻 펠로우 즉 크고 못생긴 뚱보로 알려진 B-52는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애초에 워낙 구형 기체다 보니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B-2에 비해 거의 3배는 많은 보유량으로 인해 정비 난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노병의 가치는 여전히 매력을 발휘해서 미 공군은 최근 몇 년 동안 B-52를 그가 잠들고 있던 무덤에서 두 번이나 꺼내와서 현역으로서 복귀시킨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B-52 전략 폭격기는 베트남 전쟁에서 융단 폭격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미 공군의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B-52가 옛날 모습 그대로 운용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B-52도 현대에 맞춰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B-52의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레이더 기술 및 기타 업그레이드를 장착시켜서 적대적인 방공망 범위 밖에서 순항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발사하는 스탠드오프 플랫폼이 될 수 있게 개량했습니다. 즉 전략 폭격기가 아닌 미사일의 성능을 높여서 표적 지역 대공 화망 밖에서 장거리 공격을 가하는 건데요. 여기에 32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B-52의 폭장량이 더해지면 충분히 현대전에서도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1980년대에 비밀리에 개발된 B-2는 당시에는 혁명적인 무기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폭격기는 구소련 최고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스텔스와 레이더 회피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장거리 폭격기였습니다. 그런데 군사 무기도 세계 정세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1993년에 최초의 B-2가 미 공군에 인도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B-2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첫 실전에 투입되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투와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출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격은 2017년 IS 무장단체 허술한 캠프에 대한 공습이었는데요. 허접한 IS 기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를 썼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구소련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제작된 B-2가 이렇게 20년 동안 소규모 전쟁과 내전에 투입되면서 체면을 구기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는데요. 즉 미 국방부는 B-2의 취약성을 점점 파고드는 중국과 부활하는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에 다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전략적인 면에서나 슬슬 B-2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무기체계는 적당한 가격과 성능, 그리고 정비 난이도와 유지비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퇴역과 취역의 운명이 갈리는데요. B-52처럼 가성비와 성능, 시대의 부름에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장수만세 무기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정보인데요. 현재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쉬운 정비, 그리고 월등한 가성비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B-52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수 만세 무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건데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냉전의 불씨에 전 세계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제공권을 빼앗긴 러시아군이 얼마나 비참한 행보를 걷는지를 목격하면서 적성국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지만 육해공의 모든 아군이 큰 방해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 우리나라와 4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1조 2천억 원의 거액을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며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또한 제공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공권 확보에서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의 존재인데요. 현재 각국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4세대와 4.5세대의 전투기입니다. 그나마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일부 5세대 전투기를 보유 중인 상태인데요. 이는 5세대 전투기라는 게 말처럼 그리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세대는 정확한 구분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전투기에 적용된 결정적인 기술력 차이를 세대 구분 방법으로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들과 달리 FBW, 플라이바이와이어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기종들을 말합니다.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전투기의 날개, 즉 플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3세대 전투기까지는 조종관과 날개가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오로지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발전할수록 그에 맞춰 속도와 기동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채택한 것이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를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연결한 FBW입니다. FBW의 개발로 인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엄청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투기를 활용해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세대 같은 경우 5세대라 부르지 않고 굳이 0.5를 더한 이유는 세대 변화를 논할 만큼 많은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4.5세대 전투기에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에 적용된 페이사 레이더는 하나의 전파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에이사 레이더는 TR 모듈을 사용해 복수의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사를 장착한 전투기는 적군 전투기가 시도하는 레이더 재밍 공격과 레이더 추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5세대의 개발 이후 가장 최신의 기종인 5세대 전투기의 대표격 기체는 F-22 랩터가 있는데요. 5세대는 말 그대로 이전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F-22 랩터의 능력이 공개된 것은 2006년 알래스카 일대에서 진행된 노던 에지 훈련이었는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세대 전투기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모의 공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모의전이 끝난 후 발표된 결과에 여러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전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지부진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투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격추비가 무려 144:0이라는 일방적인 학살과 다르지 않은 믿기지 않는 비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전이 아닌 모의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했지만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가 단 한 대의 랩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과 음속의 2배가 넘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중전 능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랩터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쏴버리니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5세대 전투기가 개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실전 배치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들었지만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된 만큼 아예 한 세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기존 5세대 전투기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그중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NGAD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PCA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합을 필두로 한 FCAS 프로젝트가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 단일 프로젝트마다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초거대 사업인데요.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언급한 6세대 전투기의 조건에 따르면 기존 X밴드 탐지에만 국한되었던 스텔스 기능을 L밴드와 S밴드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과 자체 수리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부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유인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현대를 이루는 연계 체계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투기가 바로 6세대 전투기라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연합한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템페스트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엔진과 레이더 등 골조가 되는 기술들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러시아와 중국 또한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현재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듯 완성된 하나의 기술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경우 관련 기술들만 보아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 해상항공기 전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개발이 아닌 연합 형태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유럽국과 손잡고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과 일본 모두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5세대 전투기의 개발 시기를 놓쳐 상대적으로 열세한 공군 전력을 유지해야 했던 일본으로서는 4세대와 4.5세대기로 이루어진 공군 전력의 공백을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만들기만 한다면 하늘의 제왕이 분명한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인 만큼 아무리 국가 간 합동 연구개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보면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가는 데에만 7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111조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양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이 정도이며 연합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불협화음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다른 국가연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FCAS 또한 1000억 유로 한화로 139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비용 분담률과 스텔스 등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사이에 둔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4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개발 과정에서 유럽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해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따로 개발됐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연합국 간의 갈등이 지속화될 경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긴 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 제니십을 볼 때 중국제 6세대 전투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제니십조차도 성능 의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주는 레이더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주지 않아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보다 제공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50 골든 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수백 명의 핵심 개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소요 기술 등에 대한 탐색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경주에서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소재와 장비, 부품 사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주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절대 속도로 승부를 보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골인 지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시간 꾸준히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